초막까지 내려와서 선택했습니다. 아, 어벤테이스죠. 아, 어벤테이스가 주어졌어요. 괜찮습니다. 아, 들어왔어. 이게 누군가요? 아, 하원준이에요. 하원준입니다. 아, 지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천인데요. 하하, 전혀 의외의 선수가 골을 터뜨려주는군요. 하원준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유효 시즌이거든요. 이번에 이것도 뭔가요? 아쿠 스톱에서 이게 남태희 추가골. 후반 19분 선수의 두 번째 골. 아, 이천이 너무 쉽게 좀 내준 경향이 보이는데요. 결정적인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아니, 원사 멋있 첫 킥킥이네요. 뛰었습니다. 아, 됐죠. 아, 멀리 가라데요. 전체 이쪽입니다. 가운데 한 명의 선수가 있는데, 컴플리션! 아, 나태희의 세 번째 골! 이거는 쐐기 골이에요. 아. 아, 이천 라인은 너무 올린 게 지금 해가 되고 있고, 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뛰긴 합니다만, 이곳을 톡톡이 정말 잘 줄이고 있다더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오늘 남태희는 두 골. 한번 왼쪽에서 코너킥. 하상엽 이번엔 제대로 올라갔죠. 뒤쪽에 세딘 다시 한번 누르고 봐! 아, 들어갔어요. 고려대학교 만의 골이 터집니다. 16번이군요. 박종원 지금 중천의 수비수들이 너무 우왕좌왕한 모습이 있었어요. 바닥은 골이 다시 안진범이에요. 아, 골이에요. 맞습니다. 안진범입니다. 아, 결국 안진범이 결정을 지어주네요. 83분 후반 38분입니다. 아, 이거 초청한테 좀 크게 했는데요. 실점을 허용하는 시절인데요. 지난해 고려대학교는 이곳에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포천이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2012 하나은행 FA컵 시즌 2라운드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포천 시민구단과 고려대학교의 경기를 한승민 해설위원과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프닝을 잘 그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분명히 서력이 필요하고 포천은 두 번째 역사를 쓰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죠. 아주 치열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포천이 작년에 FA컵 이제 32강 신화를 쓰기 위해서 호랑이를 이제 제물로 바쳐서 32강에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원 삼성과 석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좋은 어필을 하면서 또 이제 챌린저스 리그를 많이 홍보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리그보다는 이제 FA컵의 시작부터 초점을 둬가지고 동계훈련도 FA컵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천이 역시나 고려대를 상대로 강한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고려대는 이제 작년에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거든요. 그 1년 동안 가른 칼이 얼마나 날카로울지 이제 포천에서 이곳 경기장에서 이제 펼쳐질 텐데 오늘 3백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술 변화를 어떻게 포천에 맞춰서 나왔는지 참 궁금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양 팀 모두 비디오 3번씩 찍었고 직관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치열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포천시민구단 FA컵 2라운드 넘어서야 지난해와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부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수식 감독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좀 부담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심적으로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서 굉장히 지금 제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네, 있어요. 그러시군요. 오늘 제가 그 구단 관계자분께 얘기를 들으니까 관측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고 오늘 시장도 또 관전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게 선수들과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어차피 저희는 선수들인데 편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뭐 좋은 결과 오도록
제가 선수들하고 저희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네.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학교에서 포천을 비디오를 세 번이나 찍어봤다고 얘기를 예, 예. 네. 좀 감독님 직접 이제 관전을 하셨으니까 네. 고려대학교 좀 준비 대비 어떤 점을 가장 좀 준비를 많이 해야 했을까요? 이게 지금 골키퍼가 네. 노동권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네. 대표 선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킥 쪽에 대해서 저희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인데 부담되고 또 10번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선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상 선수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골키퍼가 네. 지금 부상을 당했고 또 우리 선수가 두세 명 정도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식 감독님이라면 뭔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어떤 꿈 꾸셨는지 궁금한데요? 아, 꿈보다는 저는 뭐 선수들하고 저하고는 항상 네. 열심히 하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그러고 항상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팬들이 즐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포천 시민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즐거운 경기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천과의 경기에서 세 번이나 감독님이 만세 부르는 모습을 저희가 만나뵀습니다. 오늘도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만 만세를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천시민구단 이수식 감독이었습니다. 지난해 서력이 필요합니다. 고려대학교 최근 분위기 반전도 필요합니다. 오늘 갈 길이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서동훈 감독님 모시고 오늘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포천이 주말에 오는 길이 상당히 좀 많이 막힙니다. 예, 어떻게 잘 오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예, 불편 없이 잘 왔습니다. 예. 지난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포천과 고려대학교의 악연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올해 조금 서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예, 물론 뭐 작년에 시즌 첫 경기고 또 선수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웜업이 잘 안 된 부분에서 시즌 첫 경기라서 사실 좀 원정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부담을 가져서 좋은 경기를 못 했는데 올해는 뭐 시즌 지금 뭐 초반에 시작하는 거고 저희가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상자가 많아서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한데요. 선수들 스스로나 저 역시도 뭐 오늘 경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부상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안진범 선수가 오늘 출장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상인 정도가 좀 궁금하네요. 아, 뭐 심각한 건 아닌데요. 네. 좀, 예, 뭐 부상이 경미한 부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에는 참여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 부상자도 많고 아, 참 고려대학교 갈 길이 아직 먼데 예, 걱정입니다. 그 1라운드 춘천과의 FA컵 대결을 끝나고 감독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FA컵을 아무래도 선수들이 배움의 장이 될 것이고 앞으로 프로 선수라고 혹시 또 붙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그런 말씀하신 어떤 취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선수들에게 또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우선 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리그 경기가 있고 또 저희가 뭐 단일 대회도 있고 또 치르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니까 일단 FA컵 자체가 저희는 많이 배운다는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 사실 그동안 리그 경기나 그 단일 대회에서 기회를 많이 못 가졌던 어떤 신입생 선수들이나 어떤 경기력이 잘 올라와 있는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려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아, 그래도 오늘은 저는 예, 꼭 고려대학교를 응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구상하신 대로 멋진 경기, 좋은 경기, 원정까지 오셨으니까요. 꼭 예. 원하시는 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서동훈 감독이었습니다. 포천시민구단은 챌린저스 리그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구단으로 팬 여러분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포천시장 서장원 시장님 모시고 오늘 포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포천이 올해도 FA컵 2라운드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오늘 고려대랑 맞대결인데요. 어제 네. 좋은 꿈 꾸셨는지요? 아주 용꿈 꿨습니다. 용꿈? 네. 가겠어요. 용꿈! 용꿈이면은 32강을 넘어서도 올해는 16강, 8강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수원삼성과의 32강 대결을 통해서 많은 팬들의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판 칼레 기적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도 32강 자신 있으시죠? 아직 오늘 틀림없이 좋은 경기로 32강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또 한번 놀래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리그 중에도 지금 7연승
말도 안 되는 득실차 30골이다 집어넣으면서 아주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우선은 우리 선수들 모두가 아주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똘똘 뭉쳐서 열정을 가지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네. 좋은 그런 결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특히 우리 김영주 단장 네. 또 이수식 감독 아주 정말 선수들을 잘 조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포천 시민 구단입니다. 아, 포천 얘기하면 사실 또 유성 클럽 얘기 빼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시작하게 되신 계기 그리고 유성 클럽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뭐 어떤 아이들에게 바라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선은 축구를 통해서 건강을 다져야 되고요. 또 유소년부터 기초를 잘 다져야 대한민국 축구 미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우리 유소년 클럽을 지금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챌린저스 리그 최초잖아요. 앞으로 더 멋진 유소년 클럽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모범 구단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챌린저스 리그에서 축구협회가 뽑은 챌린저스 리그 최고의 모범 구단인데 어려움도 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단 운영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사실 우리 시는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많은 그런 관심 있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모아서 지금 아마 타 구단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선수도 숙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선수들에게 복지도 좀 높여줘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범 구단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승강제가 곧 실시될 텐데요. 포천이 좋은 구단 운영과 멋진 모습을 팬들께 계속 보여주면서 앞으로 승승장구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포천. 예. 포천 시장님이셨습니다. 서정훈 시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멋진 골이네요. 이재성이죠. 이재성의 오늘 남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기분 잘 챙겨주면서 이번에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야, 저거 골 만들어지는데 1초나 걸렸을까요? 전... 아, 이재성 달려있죠? 이상엽, 박희성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상엽 직접 슈팅! 이상엽 골! 아, 이상엽. 정말 직접하게 잘했습니다. 사실, 이상엽에서 선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박희성에게 정말 잘 해결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서 나온 거 보면 그대로 골을 얻어서, 골까지. 개치 있는 골. 아, 골을 아, 정말 사각지를 꽂혔습니다. 아, 박희성 쭉! 아, 김현의 골도 기록이 되겠죠. 박희성의 머리에 맞았을까요? 누구의 골인가요? 김현의 속았어요, 박희성이 맞는 줄 알고. 스타를 넘어가면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승장 서동훈 감독님은 하실 얘기가 좀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승장 소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오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네. 지금 예, 속이 안 좋아가지고 좀 제 스스로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예.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3백을 처음에 들고 나오셨어요. 네, 좀 계속 4백 고대하면 계속 4백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3백 들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뭐 계속 4백만 쓴 건 아니고요. 시즌 중에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기라든지 또 3백이 전술적인 어떤 선택이 필요할 때는 주로 사용했었거든요. 오늘도 뭐 그런 어떤 연장선상으로 같이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경기 초반 노동훈 선수의 활약이 엄청났고 또 박희성 선수가 전방에서 예전에 그 좋았던 움직임이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공격이 원활하게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선수 평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저 역시도 우리 그 주축 선수들이 살아나야지만 우리 팀이 작년 뭐 그 이상의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팀의 그 중추적인 선수들이 오늘 뭐 제 역할을 다 해준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주축 선수들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골까지 또 터뜨려 주었고요. 아, 다소 힘든 상대였던 포천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FA컵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또 높일 수 있을 거고 유리가 앞으로 더욱더 좀 기대가 되거든요. 앞으로 다음 고대 경기가 이제 13일인가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시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 물론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뭐 분명히 맞는데요. 네. 선수들 모두가 그 긍정적으로 이겨내려는 일단 준비가 또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런 어떤 터닝포인트를 맞이했기 때문에요. 저 역시도 좀 더 분발해가지고 우리 팀이 더 훌륭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어떤 발전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홍 감독님 그 고대는 고대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올해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부터 이제 고대 색깔이 살아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멋진 고대만의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서동훈 감독이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김우영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586번. 감독님, 뭐 좀 전에 무슨 얘기 하시던가요? 네? 아, 뭐 한 것도 없는데 인터뷰하냐고. 586번. 학교 외웠습니까? 네 번째 골 완전히 포천을 침몰시키는 골이었고 네.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 기분 좋죠? 어떻습니까? 아, 오늘 이긴 것도 좋고 네. 제가 팀에 좀 보탬이라도 된 게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그 박형진 선수가 빠져서 말이죠. 네. 사실은 좀 고대 왼쪽 라인이 좀 많이 걱정을 좀 많았거든요. 본인이 그 자리를 어느 정도까지 잘 메우고 있는지 혹은 넘어섰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박형진 선수가 너무 고대에서 너무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에 부합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냥 박형진 선수 하는 것만큼만 세트 플레이 좀 집중하고 네, 그런 걸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 경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냥 오늘 그냥 꿈 차이가 좀 좋아가지고요. 그냥 공 차는 것마다 약간 잘 간 것 같아요. 어떤 꿈 꾸셨습니까? 아, 그냥 이기는 꿈, 제가 골 넣는 꿈 같은 거 오늘 꿔가지고 그냥 그게 맞은 것 같아요. 네 번째 골.
본인이 골로 노린 거야? 아니면 박희성 선수한테 주려고 한 거야? 아, 그게 박희성 선수 보고 이제 머리 보고 머리 보고 찬 건데 네. 그게 아무래도 안 맞아서 이제 골키퍼 흔들려서 들어간 거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경기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저희는 중계하면서 느꼈거든요. 네. 시즌 초반 그래도 분명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어요. 오늘 경기 반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너무 부상 선수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초반에 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저번 연대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를 계기로 이제 좀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FA컵 32강입니다. 프로팀 네. 만나잖아요. 네. 형들 상대로 어떤 경기 하고 싶어요? 네, 뭐 형들이니까 이제 부딪히고 뭐 저희가 좀 더 못하겠지만 네. 이제 다부지게 비슷한 경기로 네, 이기고 싶습니다. 대학 최강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32강에서 좀 좋은 꼭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요. 앞으로 네. 유리그에서도 오늘만 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김현 선수 꼭 있길 바랍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169번. 조금 전 보셨던 이 점에서 오늘 총 8번의 킥오프가 실시가 됐습니다. 양팀 6골씩 주고받는 대공방전 끝에 고려대학교가 지난해의 패배를 서력하면서 FA컵 3라운드 32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네, 일단 고려대가 작년에 4골 실점하고 네. 올해 4골 득점하면서 받은 대로 돌려줬어요. 고려대는 정말 통쾌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포천은 리그보다 FA컵을 더 치중했습니다만 네. 아쉽게도 2년 연속 32강 신화를 쓰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결론을 이렇게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기 파일 보시면 장황하게 쫙 한승민 해설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긴 아쉽네요. 포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고려대학교 역사를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또 한편으로 또 반갑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대학팀과 프로팀과의 그 경쟁력 어느 정도 좀 갖출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분명히 뒤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일단 전력차 그리고 이제 수준차가 확실하게 나고요. 훈련량에서도 차이가 나죠. 네.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훈련을 병행하는 반면에 그 프로축구 선수들은 축구가 업이잖아요. 주업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축구만 하거든요. 그 자유시간이 있을 땐 자유시간 하겠지만 일과의 한 80%가 축구이기 때문에 그런 삶 자체에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저 말이 정리가 잘 안 되죠. 어쨌든 예. 그러니까 실력차랑 훈련량 그런 그리고 또 정신적인 게 있잖아요. 내가 축구 선수가 직업이다.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면서 축구 선수다. 이런 좀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프로 선수들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학 선수들이 좀 배운다는 입장으로 형들한테 한번 도전해본다는 입장으로 한번 도전해본다면 그 도전 정신만큼은 좀 아름답게 그리고 의외 또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축구공은 둥그니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전술 이해도거든요. 그 경험이 쌓이면서 감독이 주문하는 걸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게 프로 선수고 네. 프로 선수들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대학 선수들에 비해서 그걸 더 잘 이행할 수 있는 게 프로 선수입니다. 네. 그런 차이에서도 그 감독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원치 않는 대로 그러니까 감독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플레이가 발생하면서 그런 데서 갭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조끼는 다음 달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FA컵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로써 KFA TV 4월 일정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내일 또 무슨 다른 아마 초중고리그 경기나 있을 텐데요. 축구 경기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경기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5월 달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 많이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